일하는 당신이 멋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니폼 굿유입니다. 자, 우리 벌써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원준님, 현동님, 의사 윤직님, 조지영님까지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졌는데요. 2021년 무더운 여름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아주 시원한 여름 상품을 좀 추천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의사 반팔 가운을 추천드리는 제품,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더슨 118이라는 반팔 가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컬러부터 살펴보면 총 3가지 색깔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화이트 제품, 그리고 네이비 배색 제품, 네이비 제품까지 저희가 총 3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주 다양한 컬러지만 우리가 베스트 컬러만 엄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컬러를 선택하셔도 아주 잘 어울리실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바로 네이비 배색 컬러를 입고 있는데요. 자, 이 옆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땀을 흘려도 우리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부담 없이 입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또 이 배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옆구리살이나 뱃살이 많으신 우리 남성분들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착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목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차이나 카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단추가 두 개, 그리고 앞 지퍼 형식으로 또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하프 가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과 동시에 이 절개 라인이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이 차이나 카라는 또 장점이 뭐냐? 바로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깨를 더 크게 보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걸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라 부분이 목이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답답해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입고 벗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댓글에서도 굉장히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입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남겨주시는데 한번 입어보시면 확실하게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머니를 보시게 되면 앞에 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슴 포켓까지 총 세 개의 주머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주머니의 깊이감을 보시게 되면 휴대폰이나 메모장까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댓글을 보니까 이 주머니의 좀 비침성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제 주머니에 손이 지금 보이시나요? 거의 안 보이시죠? 이 정도로 비침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 부분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어날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고객님들의 후기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 위더슨 118 제품뿐만이 아니고 우리 굿유 제품들이 대부분 깔끔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촉감이 좋다라는 그런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확실히 입어보니까 이 촉감이 좋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아 한번 입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의사분들 가운 입으실 때 항상 다려 입으시잖아요. 구김이 많이 가시는데 이 제품은 구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탁 후에 그냥 바로바로 입으셔도 되니까 바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상의 제품을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상의에 잘 맞는 바지 제품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스트레이핏으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바지 바로 DP1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바지를 보시게 되면 이 허리 라인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수술복이나 이 병원 복장으로 보시게 되면 이 벨트 착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벨트 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벨트까지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지에는 또 주머니가 없으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보시면 주머니가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또 댓글을 보니까 이 주머니 깊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보시게 되면 이 주머니에 손이 이만큼까지 들어갑니다. 아주 깊숙하게 주머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을 보시게 되면 이 핀턱이 잡혀 있어서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원단이 좋아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복장이 물론 병원 유니폼이지만 밖에 외출용으로 입으셔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입고 이번 주에 결혼식장을 가셔도 전혀 무색할 만큼 아주 깔끔한 정장바지 같습니다. 자, 이게 정장바지 같아 보여도 세탁 후에 그냥 탈탈 털어서 바로 입기만 하셔도 구김이 없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스마트하고 전문적인 느낌,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에게 신뢰감을 쌓고 싶더라면 이 바지를 제가 한 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총 두 가지 상품을 보셨는데요. 반팔 가운으로 추천드리는 우리 위더슨 118과 그리고 스마트한 바지 DP1까지 총 두 가지 상품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굿뉴 온라인몰에서는 또 가시면 소개해드린 제품뿐만이 아니라 수술복, 의사가운, 그리고 간호사 복장까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궁금한 점이나 또 그리고 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번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굿뉴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1등 유니폼 굿뉴였습니다.